안녕하십니까, 설악포파우스입니다. 요거 저희 아이들한테 한번 이 소중한 맛 한번 떠 3대 진미 중에 하나거나 뭐 송이버섯 뭐 이런 거 3대 진미 저 머리에 털라고 처음 먹어봅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이거 애들 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좀 자세한 얘기는 말미 해드릴게요. 진짜 맛있습니다. 얘들아 푸아그라 한번 먹어봐. 아이 맛있어 그지. 안녕하십니까, 설악포파우스입니다. 간식 던져주시고요. 뚜껑 던지고. 왜 이러는 걸까요? 3, 2, 1. 자, 여러분, 이게 푸아그라라는 요리예요. 이게 프랑스에서 만든 요리인데 요 앞에 보이는 요것들, 요게 거위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요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좀 만드는 그 과정이 좀 잔인하다고 하네요. 뭐 그런 거는 제가 오늘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왜 논란이 되는지는 아시게 될 거고요. 아무튼 요게 세계 3대 진미 안에 들어가는 요리예요. 오늘 제 좀 욕심이지만 요거 저희 아이들한테 한번 이 소중한 맛 한번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 푸아그라는 제가 좀 전에 세계 3대 진미라고 했었죠. 3대 진미 중에 하나가 서양의 송로버섯이라고 불리우는 트러플,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철갑상어의 알인 캐비어, 그리고 요 푸아그라를 포함해서 세계 3대 진미라고 하는 겁니다. 철갑상어하고 이 송로버섯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약간의 그 요리 기법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 푸아그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비주얼상으로도 좀 이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만드실 수 있는 요리거든요. 제가 이 요리를 만들어주신 분의 양력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프랑스의 그 폴 버퀴즈라는 분이 설립한 프랑스 요리학교를 나오신 분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폴 버퀴즈는 1969년부터 미슐랭 3스타를 약 40년 동안 유지했다고 합니다. 요리계의 그 교황이라고까지 불린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게 약간 여담입니다만 미슐랭이 3스타까지만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은 5스타까지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요번 기회에 한번 알게 됐습니다. 저처럼 잘 모르셨던 분 손. 제가 우선 한번 요 한 조각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대 진미 저 머리에 털라고 처음 먹어봅니다. 야, 이거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아버리네요. 그냥 이 새끼한테 입맛 걸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와, 이거 식감이랑 이 귀한 음식을 먹어보다니. 제가 이따가 좀 자세한 얘기는 말미 해드릴게요. 진짜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리가 첫 번째 주자로 나와서 먹게 될 겁니다. 말리부터요. 말리 앉아. 말리 앉아야지. 말리 앉아. 말리도 세계 3대 진미 한번 먹어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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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맛있어. 자, 이 비싼 세계의 진미를 마리당 두 개씩 주도록 할게요. 말리, 말리 기다려. 아이, 맛있어.
맛을 음미하는구만. 이거 먹어보니까 맛이 어땠어? 맛 괜찮았었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거 두 개씩이야. 이제 해리 먹어야 돼. 빨리 끝.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이번에는 우리 해리입니다. 해리. 해리 세계 3대 진미 한번 먹어볼까? 해리 앉아. 해리 앉아. 먹어보세요. 야, 이걸 먹어야 돼. 이게 진짜야. 해리. 해리가 먹는 게 푸아그라야. 해리야, 여기 이 진짜가 여기 있어. 해리야, 그거 다 먹어야지. 남길 게 없어요. 여기 있네. 여기. 그리고 여기도 있네. 해리, 해리, 해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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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해리. 아, 맛있어. 다 먹었어요. 우리 코코는 아직 털 정리가 안 끝났는데 그래도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껴야 되겠죠? 코코! 우리 코코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하나만! 맛있어. 거위 간이야, 거위 간. 아이, 맛있어. 아이, 바닥 뚫리겠다, 이거. 이거 이렇게 맛있게 먹어, 우리 두산이. 아이, 잘 먹었어, 우리 두산이. 아이고. 잘 먹었어. 이제 세라주도 없어. 세라, 세라 주자. 가자. 세라야, 세라 이거 하고. 아하, 이 눈뚱이 세라 이렇게 잘 넘어가 여기를. 세라야, 포아그라 한번 먹어볼까? 세라 포아그라 한번 먹어봐. 이 귀한 걸 막 흔들면 어떡해. 맛있어, 그지? 오케이. 쌀 하나 더 먹으세요. 그렇지, 쌀아.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손가락은 먹지 말고요. 세라 다 먹었네. 요거 사랑이 거. 우리 세라 들어가자. 가자. 세라 일로. 세라야 가자.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 세라 가자. 세라 일로. 사랑이 일로.
기다려 기다려. 사랑이도 포함을 한번 먹어보자. 기다려봐. 아니 기다려. 아니 기다려봐. 안돼. 얌전히 기다려. 아니 기다려. 기다려. 아니 앉아. 아이씨. 먹어봐. 사랑이 여기.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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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이 맛있어. 이거 다 먹어. 됐다. 사랑 일로. 사랑 일로. 사랑이. 아 오늘 우리 새끼들 그냥 세계 3대 신미를 다 먹어봤어. 이뻐. 미련을 못 버리겠어. 너무 맛있어. 가자 사랑이. 사랑 일로. 가자. 사랑이. 사랑 일로. 사랑이. 사랑 일로. 사랑이. 사랑이 가자. 자 여러분 아이들하고 좀 특별한 먹방이죠. 푸아그라 먹는 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애기들 다 일로 와 가자. 세계 3대 진미. 이거 사실 요즘 제가 이 비싸고 귀한 음식을 어떻게 구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 근래 이쪽에 호텔링도 많이 맡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 써주시는 배들링턴 테리어 DK 견주님 네 분께서 아이들하고 저 유튜브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금 한 가지 좀 마지막 멘트로 좀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니까 이 세계 3대 진미 오늘 우리가 푸아그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개가 더 있죠. 송로버섯하고 캐비어. 어떻게 그 저 디케 견주님 한번 이렇게 힘 실어주시는 김에 나머지 두 개도 그게 좀 안 되겠습니까? 농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자자. 가자 애기들 가자. 끝.